그리고 지금 경기는 66kg급 그레코로 마냥 이지현 선수와 이창민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네, 이지현 선수는 또 한국 체대를 졸업했던 선수고 네. 대학 선수 때 대학 시절에 예, 아주 훌륭한 경기를 보였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일단 앞서 66kg급 김지훈 선수와 유한수 선수의 일단 첫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6kg급에서 사실상 큰 강자는 없어요. 네. 이 국가대표 선발전이다 보니까는 네. 예, 훈련들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선수를 약하게 볼 선수가 없어요 지금. 네. 지금 경기도 어떤 선수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치열한 다툼. 일단 여기가 주심이 두 선수의 승자가 김지훈 선수하고 4강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계속해서 서로 왼팔을 잡아놓고 오른팔로 치열하게 싸움을 펼쳐 나가 봅니다. 일단 이지현 선수가 조금은 더 몰아붙이고 있는 형세인데요. 양 선수에게 회십을 한 번씩 주고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1회전 50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양 선수는 적극적으로 네. 공격을 시도해야죠. 네, 지금 계속돼서 치열한 다툼. 여기서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초이스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지현 선수는 본인이 공격할 것을 파테르 자세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지현 선수는 배터리 공격에서 네. 가감하게 들어올리든가 그렇죠. 상대방하고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옆구리기를 시도를 해야 돼요. 자, 이창민 선수는 빠르게 왼쪽 옆구리를 막았었고 잡았지요? 예, 옆구리기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지현이 안쪽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굴려줘야죠? 그렇죠. 좌우로 흔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 지금 다리가 꼬였는데 심판은 자, 계속 진행을 하고 자, 일단 좌우 정확하게 선택이 필요합니다. 좌우로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지금은 이지현 선수가 조금 한쪽 방향으로 좀 쏠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한쪽 방향으로 쏠리다 보니까 밑에 선수는 예, 그쪽 방향으로 네. 방어가 들어가 있죠. 그런 것을 역으로 사용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네, 이창민으로서는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자, 이제 손에 잡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계속되는 어깨 다툼. 좀 자세를 좀 낮춰줘야죠. 네. 지금 양 선수가 조금 이전에 그레코로마니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경기들에 비해서는 조금 체중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창민 선수가 파테르 공격을 준비합니다. 자, 이창민은 본인은 잘 버텨냈었는데요. 그렇죠. 잡았죠? 자, 이지현이 예. 아, 팔이 잡혔어요. 예, 팔이 뺐어요, 지금. 저기서 자, 왼쪽 팔이 완벽하게 이창민 선수 저 찬스를 살려 줘야 돼요. 그렇죠. 이창민으로서 완벽한 예, 찬스. 어깨가 돌아갔지요? 어깨가 돌아가면서 2점이 선언됐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시도를 해야죠. 아, 여기 배터리 공격 시에는 시간을 충분히 다 살려줘야 돼요. 네. 자, 일단은 이창민이 계속해서 반대쪽으로 페인트 그렇죠. 조합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왼쪽으로 돌아가기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네, 2점 되겠습니다. 2점이 주어집니다. 자, 지금은 강하게 이 순간적으로 이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면서 이제 점수 4대 0까지 벌려놓은 이창민. 네, 이창민 선수가 적절하게 시간을 잘 활용을 네.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손에 다시 각질을 끼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 주의를 줬고 남은 시간은 30초. 1회전. 일단 이창민과 이지현이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저렇게 손가락을 낄 때는 주심은 가서 쳐줘야죠. 네. 이창민으로서는 본인이 공격 기회를 잘 살렸던 1회전인데요. 네. 남은 시간에 10초. 이지현. 이지현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공격했을 때 파테르 공격에서 득점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1회전입니다. 그렇죠. 찬스가 나오면 바로 득점과 네.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네, 이창민이 조금은 여유 있게 1회전을 종료. 이지현 입장에서 조금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자, 이지현과 이창민. 이창민 선수가 본인의 공격 기회를 정확하게 잘 살려내면서 4대 0. 하지만 양 선수가 모두 한 차례씩 동일하게 파테르 공격 기회를 가져갔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겨드랑이를 껴주지요. 네. 네, 잘 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땡겨주면서 어깨가 90도로 넘어가게끔 네. 아, 적절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반대쪽 모션을 주다가 오른쪽으로 역굴리기를 시도했죠. 그리고 저런 부분이 아까 이지현 선수가 조금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그렇죠. 실업팀 선수들은 직업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어떤 기회가 오면은 득점과 항상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치열한 어깨다툼. 이창민이 4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만 2회전이 있기 때문에 이지현으로서는 더 희망은 있습니다. 좀 더 이지현 선수는 적극적으로 나와줘야죠. 네. 치열한 어깨다툼. 일단 손이 계속해서 꼬이고 있는데요. 자, 이창민 선수가 확실히 무게중심을 더 아래쪽으로 잘 가져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후반 들어서 조금 밀리고 있어요. 네. 이지현의 초이스. 본인이 파트를 공격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자, 일단 주심이 양쪽 심판들에게 확인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패시브와 1점이 네. 득점이 되죠. 이지현 선수가. 이지현 선수가 패시브 이제 초이스를 가지고 가고 1점까지 받아가면서 점수가 4대1이 됐습니다. 여기서 찬스를 살려줘야죠. 이지현 네. 선수는. 자, 지금은 조금 이창민 선수가 빠르게 위착을 그렇죠. 했는데요. 이지현 입장에서는 더 손을 넣고 강한 공격이 필요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아랫배까지 들어갔는데요. 압박을 해줘야지요. 자, 이창민은 빠르게 빠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완벽하게 손을 잡아냈습니다. 왼쪽으로 굴리는 모션을 취해다가 오른쪽으로 올려줘야죠. 그렇죠. 좌우로 조금 흔들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늦었어요. 이창민 선수가 방어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창민이 빠른 방어를 보여주면서 본인은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2회전 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창민과 이지현. 지금 이창민 선수가 정면으로 서면서 자꾸 뒤를 밀리고 있어요. 네. 저럴 때는 좌우로 상대방 좌측이나 우측으로 좀 돌아줘야지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체력을 빼는 것도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아, 예. 지금 백! 팔끌기 성공했지요? 그렇죠. 팔끌기가 들어가면서 점수 4대3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지현. 그 뒤쪽에서 잡았는데요. 여기서 한 번만 성공을 한다면 점수는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돌리느냐 마느냐 이창민 입장에선 버텨내야 됩니다. 이 기회를 살려줘야죠. 그렇죠. 이지현 머리를 오른쪽에 넣어가면서 무게 중심을 흔들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심을 다시 스탠드를 선언합니다. 자, 여기서 팔끌기로 지금 이지현 선수가 찬스를 못 살리는 것보다도 광주의 이창민 선수가 방어가 아주 좋았어요. 네. 지금 완벽한 힘싸움에서는 이지현 선수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창민 선수가 아주 영리한 플레이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남은 시간은 2회전 1분 남았습니다. 이창민, 이지현. 자, 확실히 힘으로서는 이지현 선수가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4분이 지나고 5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1회전 포함해서 상대방들이 많이 지쳐있어요. 네. 그리고 땀도 많이 났고 저기서는 땀이 많이 났을 때는 네. 적절한 공격을 시도해야 되는데 저기서는 허리 태클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 공격을 시도함으로써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돼요. 지금 조금 단조로운 패턴의 공격이 양 선수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올림픽 선발전이지만은 네. 우리가 올림픽 가서도 저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땀이 많이 났을 때에. 네.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땀이 났을 때 가져 경기 초반은 경기 중반, 경기 종반까지도 모든 전략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대표팀에서는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은 네.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준비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2초, 1초 그렇게 종료가 됩니다. 네. 점수가 없지요? 마지막에 노 포인트. 네. 이창민이 4대 3 한 점 차로 쫓아오는 이지현을 물리치고 본인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점수 차로만 봤을 때도 그리고 경기 내용으로만 봤을 때도 가장 치열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